비즈빔의 크리스토나 크록스의 클로그 제품하고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두 제품들보다 거의 10년 정도 앞서서 발매된 디자인이고, 그두 모델에 상당히 영향을 준 그런 디자인으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리복의 비트닉 샌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 제품 처음 접한 게 2018년에 국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일본 커뮤니티에서 제품의 정보를 접했고, 그때 신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매를 했고, 뭐 이런 신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처음 발매된 거는 1990년대 초반에 발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아웃도어 팩의 일부로 나온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아웃솔을 보시면은 이게 상어 이빨이라고 부르는 아웃솔인데, 그 고무로 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 처음 발매됐을 때뭐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발매가 안 됐었는데, 구매 대행 업자들을 통해서 일본 내수 시장의 제품이 풀리면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그런 제품입니다. 이후에 발매가 되지 않다가 2018년에 리복 재팬을 통해서 일본 내수용으로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브랜드인 니들스하고 콜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매했을 때이 1990년대 초반하고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제품이 먹힌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글로벌 가격이나 제품을 발매를 해버립니다. 그 시국이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회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는 그런 니즈하고도 또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2022년까지 벌써 제품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 일단 그 상당히 편안합니다. 지금 이 발에 닿는 이솔 부분은 굉장히 푹신하고, 그리고 이 바닥에 닿는 이 아웃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이 그 아웃도어 팩으로 처음에 발매된 제품이다 보니까 미끄럽지가 않고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안정감 있는 샌들인데,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다른 샌들들하고 비슷하게 그 어글리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평소에 그냥 그 간편하게 신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비트닉 샌들 같은 경우는 뭐 소재를 달리해서 여러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 스타일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M65 필드 자켓의 라이너, 컬팅 라이너를 테마로 해서 나온 제품이고, 이 측면을 보시면은 리복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아웃솔에도 역시 리복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정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벨크로로 된 스트랩이 있어서 그냥 조절해서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반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단위로 나온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서 265 신는다 그러면은 그냥 270 사이즈 신으면 됩니다. 발볼 상관없이. 그리고 270 사이즈 신는 분들, 발볼 없으면은 그냥 270 사이즈, 발볼 넓으면은 280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